열 번째 경기는 초고속 교통수단인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죠. 이것도 제주도와 서울을 잇는 가상의 교통수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동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초고속 교통수단을 제시하고 운용할 AI 시스템을 제시하는 건데 기본 모형은 하이퍼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제시했던 이 하이퍼루프를 더 개선된 형태. 제주도와 서울 사이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 바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더 개선된 형태로서 제시할 수 있는가. 그 이론적 모형과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열차의 운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굳이 AI 기술이라는 게 적용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하이퍼루프와 유사한 형태의 교통수단이지만 AI 기술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이 없이는 운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효용이 있는지, 기존의 하이퍼루프보다 어떤 더 좋은 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용만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열 번째인 초고속 교통수단이고 그에 필요한 설계도와 각종 자료들은 다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설계도나 도면을 참조하되 그것보다도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게임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쓰고 동작하는 그런 실물 모형, 10분의 1 축소 모형을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은 동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논리적 정합성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며 소스 코드에 흠결이 없다고 하면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죠.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